날씨가 이렇게 맑아요. 이렇게 맑은 날 제가 어디에 왜 나와 있을까요? 제가 요즘 새롭게 시작한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스포츠를 저희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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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들 긴장하셨다. 네, 어떡해. 미소가 지금 여기 입에 경쟁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 자기소개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선생님부터. 네. 자, 자기소개 제가 방송은 이게 시간이 생명이에요. 길게 안 드립니다. 한 10초 정도 안에 깔끔하게 자기 PR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횟수로 한 7년째 롱보드를 취미로 타고 있는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 우리 선생님은요? 안녕하세요. 네, 보드 타는 남자 김은혁입니다. 아, 보드 타는 남자 김은혁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 네. 아이고, 어떡해. 아, 어떡해. 지금 저희의 손에 들려있는 요거 바로 롱보드입니다. 롱보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롱보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롱보드는 긴 보드거든요. 그렇죠. 롱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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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긴 보드를 활용해서 이 데크가 길거든요. 일반 보드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꽤 길어요. 이 데크, 긴 데크를 활용해서 댄싱이나 트릭을 하는 게 이제 평지 장르가 따로 있고요. 네. 원래 롱보드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다운힐 장르라고 해서 내리막을 스피드하게 내려가는 그 장르도 따로 있습니다. 바퀴 사이즈도 좀 크다 보니 네. 주행 속도는 60km에서 뭐 길게는 120km까지 나오는 장르가 따로 있어요.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롱보드라고 합니다.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차를 타고 어디 해안도로나 지나가다가 뭐 좀 탈 만한 장소가 있으면 트렁크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아, 바로? 네, 바로 그 앞에서 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사실 차 타고 가다가 예뻐서 여기 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롱보드를 이제 배우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뭐든 장비빨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이 보드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카이라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름이랑 잘 어울리죠. 카이. 색깔이 카이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약간 사심이 들어있긴 한데요. 이게 약간 하늘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카이. 아, 스카이에 그래서 성이 스 이름이 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보드 이름은 뭐예요? 일단 저는 딱히 보드 이름을 짓진 않아요. 근데 왜요? 보드를 만드는 브랜드가 따로 있고 거기서 붙여져 있는 네이밍들이 있어서 그냥 저는 그거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고 제 거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오, 멋있어요. 네. 뭔가 그리고, 시크한 매력. 네, 미니 발라라는 모델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발라? 네, 그냥 발라, 발라 정도. 발라? 네. 네. 자, 우리 선생님의 네. 보드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보드는 이름은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이요? 네. 너무 사람 이름 아니야? 네, 지원입니다. 지원이? 네. 아, 지원이? 네. 아, 왜요? 지원 받았어요. 네, 제가 샵 소속이라 저희 뭐야? 샵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뭐예요? 네. 아, 지원이 예쁜 네. 성은 뭘까요? 제가 이제 김이기 때문에. 아, 김지원. 네, 김지원. 아, 우리 네. 지원이, 카이, 발라가 함께하는 롱보드. 저희 그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처음에 네. 올리는 발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네. 발을 보드에 그쵸. 올리냐? 이렇게 왼발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네. 오른발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네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거. 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일단은 비양도를 보고 계시면 네. 알 것 같아요. 비양도를 보고 네. 있으면 알 수가 네. 있다고요? 비양도를, 네. 비양도를 정면으로 비양도가 봐주시고 알려주나요? 네. 비양도가 알려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잠시만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네. 자. 왜 저를 뵌 거예요? 방금 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셨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다시 보기.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자기가 네. 위급한 순간에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오른발이 자기 주 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구피 스탠스거든요. 구피 스탠스? 네. 왼발은 레귤러 스탠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레귤러고 네. 재현쌤이 구피예요. 구피. 그래서 네. 그러면 쌤? 저는 구피쌤한테 네.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네. 당첨! 저는 퇴장. 자, 그럼 뭐부터 배워보면 될까요? 일단은 오른발이 편한 건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드 보시면 여기에 지금 라운드 진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오른발을 여기 라운드 시작되는 부분 여기까지. 네. 네. 체중은 항상 앞으로 주셔야 돼요. 네. 롱보드는 앞으로 체중을 주면서 계속 타줘야 그래야 뒤로 안 넘어지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고 네. 일단은 한 발로 지면을 박혀서 네. 한 발로 버티기를 3초부터 시작할 겁니다. 3초. 네.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것부터 할 거예요. 쉬운데요? 네. 쉬울 자. 것 같은데요? 3초. 쉬고. 한번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타면서. 네. 자, 시작하실 때는 네.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같은 지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자세 잡으시고 상체 네. 살짝 앞으로. 네.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좋습니다. 좋아요. 보드는 따로 브레이크가 없어요. 순전히 수동으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멈출 거냐면, 자, 출발해서, 자, 오른 다리로 버티면서, 왼발이 땅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출발.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이런 식으로 땅에 살포시 끌리게. 네, 좋아요. 잘하시네요. 네, 머릿속에 박수소리가. 네. 이때까지는 한 발로만 탔잖아요. 네. 자, 보드는 혹시 영상 보셨나요? 봤죠. 네, 영상 보면은 막 하늘 걸으면서 네, 두 발로 타고 춤추고, 발도 네.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네. 자, 처음부터 그럼 다치고요. 아, 네. 네. 일단은 뒷발을 올려서 자세를 잡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자. 기본은 똑같고 출발하고 뒷발 올리고 앞발 돌려서 11자 그리고 천천히 멈추고 브레이크.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으러 가야죠. 아. 이거 얼마죠? 아니 몸 생각도 안 하시고 아니 죽으러 가야죠. 버릴 거예요? 보드를 주우러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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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 바꾸고 체중 앞으로 두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닌가요? 오, 재능 있네요. 난 생 처음 타보는데요? 다른 뭐 보드 종류 타보신 적이 없으시죠? 전혀요. 일절 없어요.
assisto sem você, meu sonho da vida. 턴에는 원래 헬사이드 턴이랑 포사이드 턴이 있는데 뒤꿈치로 눌러서 내가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도느냐 네. 아니면 앞쪽 앞꿈치 쪽을 눌러서 앞쪽 방향으로 도느냐 네. 올라와서 11자 만들고 양팔 나란히 네. 팔 회전하고 살짝 엉덩이 쪽으로 앉아주시면 네. 얘는 속도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요. 네.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네. 그다음 보드 꺾인 게 보이죠? 네 보여요. 네,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면은 돌아갑니다. 네, 기다리세요.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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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우와, 네. 엄청 느리다. 여기서 출발하고, 양팔 나란히, 어깨 턴, 살짝, 아. 오른발 앞꿈치. 네. 자, 이런 식으로. 출발! 오, 속도 좋아요. 어깨 턴, 오른발 앞꿈치 힘, 오른발 앞꿈치, 내려오세요. 오, 좋아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멈춰야 되는 상황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브레이크 잡는 자세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 네. 엄청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